오거스트 6th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13번 문장 읽어볼까요? 언제? In the morning. 누가 다? With walked. Where? Around the cotswolds. 자, 몇 번째 여행지야?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였어? 스톤헨지. 그니까 두 번째. 그래서 얘가 몇 번 며칠 갔다 그랬더라? 2박 3일. For 3 days. 2박 3일. 3일 동안 갔으니까 잠은 두 번 잤겠죠? 네. 그래서 첫날 오거스트 픽스에서 뭐 여기 스톤헨지 보고 어디서 잤겠죠? 네. 그게 잤던 게 코츠월드인 거야. 됐습니까? 코츠월드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여기 통째로 in the morning 뭐 이거 통째로 외우라 했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밤에 the, at night 이렇게 저러고 있으니까 저녁 때 in the evening 됐습니까? 정오에 그거는 오후에고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오 눈치챘네. 찍어야 되겠네. 좋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t began to rain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DMB. 됐습니까?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o rai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거 뭐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여기에 so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 다음에 we decided to stay. 그 다음에 indoors 반대말. 그 다음에 전치사 at 붙어있네요. 됐습니까? 우리들의 B&B에서 실내에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뭐 to stay 얘기하겠죠. 벌써 다 있는데 짜증나게. 됐습니까? 이런 뭐하러 해나 그치? 여러분이 다 알아내면 될 거 그치?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초록색 글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비교급이라 하죠. 이런 걸 비교급. 됐습니까? 뭐, it이랑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귀찮겠지만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아, 바로 옆 페이지인가요? 네, 그러면 17번 문장 가겠습니다. 17번 He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party. Invite 뭐하다? 초대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nvite A for B죠. 그렇죠. Invite A for B for afternoon tea today.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영국에서는 뭐 afternoon tea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오케이. 몰랐습니까? 네. 여유를 갖고 애들은 야 삶에 여유가 있잖아. 선진국이니까. 오케이. 우리도 뭐 팁 애플 티나 한 잔씩 하면서 소담 뭐 담소나 나누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18번 문장 가겠습니다. 18번 문장 가볼까요? The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될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얘들이 afternoon tea를 할 때 뭘 먹는지 영국 애들이 afternoon tea 할 때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 무엇인지 메뉴를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dining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beef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다 라는 거. 오케이. 쿠키 셀 수? 케이크 셀 수? 브레드 셀 수? 치즈 셀 수? 셀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 됐습니까? 네, 셀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네. 19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자, 여기서는 외워야 할 수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be busy doing. While I was busy eating. 그 다음에 while이랑 있네. 그쵸? 그니까 Okay. While I was busy eating 부분 무슨 시제야? 과거 진행형. 여기 이 busy인데 과거 진행형이라 할 수 없죠. 그냥 과거죠. 그니까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그렇죠. 이거 admiring 둘 중 뭔지 물어볼 건데 유치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어휘 할 때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 문장 딱 봐도 할 게 많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음 과가 사과인데 사과의 주요 문법이 개야. 그렇죠. 3과에서 이 문장을 보여줘놓고 사과의 문법을 여기 해갖고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시킨대.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아직? 그래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 하고 여기에 I 하고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아.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ate too much. 이 문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별표 5개짜리 문장이야. 물론 뭐 다른 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 문장의 다른 표현 방법이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저는 그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됐습니까? 중학교에서 성적이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버팁니다. 됐습니까? 그냥 잘한다고 하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버틴다 그랬어. 버틴다고요? 네. 중학교에서 문법을 마스터해야지 고등학교 가서 버틴다니까.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 뭐 하나 구현시켜줄까 또? 아, 저는 봤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애니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뭐 주변을 둘레둘레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애니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건지 좀 예외적으로 사용된 건지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또 여기 not도 있고 뭐 그런데 그쵸. 그러면 not도 있고 애니도 있으면 뭐 어떻게 하잖아. 네. 그쵸? 그 부분들 볼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아까 전에는 팁이 몇 가지였더라. 첫날은 팁이 좀 많았죠. 그쵸? 네. 그쵸? 세 개나 팁을 주더니 아닌데 두 개인데. 네. 첫날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그 다음에 두 번째 A few colors will be enough. 이번에는 팁이 하나죠. 그래서 Lucy's drawing tips에서 21번 읽어볼까요?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Okay, 그래서 여기에 it에 표시할 거고 to draw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아까랑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문장 하나 지나갔어. 그렇죠. 지나간 거 중에서 얘랑 it이 있고 뒤에 to-do가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 21번 말고. 네. 몇 번 문장이에요? 14번 문장이죠. 그러니까 14번도 it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to rain 두 부정사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1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August 6th 됐습니까? 몇 번째 날? 그렇죠. On the second day 둘째 날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we walked 산책했습니다. Around the cotswold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애들이 cotswold 근처에 있는 B&B에 묵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 August 5th일 때 8월 5일날 밤은 cotswold에 와서 거기에 있는 B&B에 묵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마 스톤헨지 근처에 있겠죠. cotswold도 그렇죠. 갑자기 막 뭐 3시간 4시간 차 타고 어디 숙소로 가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야, 그 다음에 다음 문제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it은 셋 중에 아 여러분들 셋 배웠나? 셋 중에 뭐 두 번째 배운 뭐 비인칭 주어라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 말은 얘를 that이라든지 this로 바꿔 쓸 수 없다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That started, 뭐 this started 이딴 거 안 돼요. It started 밖에 안 되고 아무 뜻 없다. 그래서 시작했다 라고 해줘가지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to rain in the afternoon, to rain 셋 중 뭐고 명사적용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목적으로서 역할이 있죠. 다 써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문장, 이 문장하고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이 문장하고 몇 번째 문장하고 21번 문장하고 비교하겠죠. 그쵸? It's okay. 어떻다? 괜찮다. To draw every object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일기장 안에 컵이나 접시나 뭐 이런 저런 것 같은 이런 일상적인 용품들을 그리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다? 주어가 무지하게 길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무슨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that로 바꿔 쓸 수 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얘도 that이나 this 같은 걸로 바꿔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괜찮다. To draw every object like cups and plates. 뭐 여기서는 좀 to draw 다른 형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 뭐도 된다라고 배우고 있거나 드로잉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잉 안 된다고 일단 알고 계시고요. 됐습니까? 야, 오늘 추워요. 너무 춥다. 또 한 번 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14번 문장으로 가서 여기에 to rain 있죠? to rain. 그러면 raining 됩니까? 안 돼. 돼요. 왜 돼요? 그렇죠. 예? 네. 스타트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스타트는 누구처럼? 라이크처럼.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대단하다. 우리가 대표로 얘기하는 건 like잖아. 까먹었어요. It started raining. 된단 말이죠, 얘는. 네.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아닙니다. It started raining. 네. raining도 된다. It started.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또 모두 가능하겠어요? began도 가능하겠죠. It began to rain. It began raining in the afternoon. 그래서 오전에 뭐 했는데 오전에는 산책했는데 오후에는 비가 와서 산책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so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죠. 뭐가 원인 돼서 비가 내리는 게 원인 돼서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 실내에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내는 어디에 있는 실내? at our B&B B&B 실내에 머물기로 했답니다. 자, 그래서 뭐 so 나왔으니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to stay. 그렇죠? staying 된다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enjoy하고는 정반대되는 성격이죠. 오케이. 실내에 머물기로 했다. 어디에서? at our B&B. 그래서 어떠어떠한 장소에서 할 때 여기서 전치사 못 쓴다. at 쓴다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일 때 at 쓴다 했어요. at the school 뭐 at the bus stop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t our B&B 우리들의 B&B에서 오케이. 자, 그리고 좀 더 살펴볼 건 여기다 나는 so는 꿀도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so를 빼버리고 저 앞에다가 뭘 쓸 수도 있어? because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두 개 더 알려드렸는데 그렇지. as도 있고 since. 오, 그렇죠. sinc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ince가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because하고 똑같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as도 마찬가지 because로 쓰일 때도 있고 when이나 why 될 때도 있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뭐처럼 이란 뜻이 되기도 한다 했어. do it as I said. 뭔 소리야? do it as I said. 했다. 그 명령문인데요. 아, 해라.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해라. Do it as I said. 그때 얘들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때도 있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it started to rain so hard in the afternoon 넣을 수도 있겠지. 그치? it started to rain so hard in the afternoon. 그쵸? 그럼 여기다가 so 대신에 여기 so hard가 들어가 있으면 요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that 쓸 수도 있겠죠. that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hard that we decided 하면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으로도 할 수 있겠죠. 매우 심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that 우리는 B&B 실내에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둘째 날 날씨를 알 수가 있죠.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에 비가 내려서. 그래서 오전에는 그래서 뭐 했고 산책했고. 어디에서 산책했고? 커트월드에서. 그러니까 오후에는 비 때문에 어디에 있었다? B&B 실내에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B&B는 뭐의 약자일까요? Breakfast and bedroom. 그렇죠. Breakfast and bed. Bedroom. 됐습니까? 그래서 뭐랑 뭐가 제공, 잘 곳과 그 다음에 아침 식사가 제공된다는 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B&B에 대해서 지금부터 15번 문장은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B&B is a popular place. B&B는 어떤 장소다? 인기 있는 장소다. 뭐 하기 위한? To stay in England. 잉글랜드에서 머물기 위한. 됐습니까? 얘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빈칸 해놓고 시작하죠? 그렇죠? 그럼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뭐 바로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누 can stay? Can. 그렇죠. People can stay in England. 이런 걸로 바꿔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와야 될 거는 the place가 달고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people can stay in England 써놨고요. 그러면 the place를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The place를. The place 여기 둥실둥실 떠있다. The place를 그냥 넣을까요? 달고 넣을까요? 달고. 뭘 달고 어디다 넣을까? 그렇죠. But the place at the place. 됐습니까? People can stay at the place in England죠. 그럼 at을 달았다는 얘기는 여기 그럼 뭐가 와야 된다? At which 또는 where가 와야 된다 말이죠. And which people can stay. 됐습니까? 그래서 B&B is a popular place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또는 at which people can stay in England.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뭐 누구 자리다? 관계 부사 자리고. 그 이유는 people can stay the place야, people can stay at the place야, stay at the place.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말은 여기에다가 여기에 그대로 to stay in England면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지. 지금 방금 설명한 게 B&B is a popular place. 누구로선? 그렇지. For people. People 같은 건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뭐 고양이들이 머물겠냐? 됐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머물겠죠. 됐습니까? 근데 peopl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관광객들 이런 말 쓸 수도 있겠네. 그렇지? Visitor? 방문객들? 그거 말고 관광객들이라는 거. T로 시작하는 단어. 트래블러즈, 투어리스트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For a tourist to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5번 문장은 뭐다? B&B를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부터 15번부터 쭉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더 B&B 대신 왔죠. B&B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B&B는 더 뭐 같은 느낌이다? 집 같은, 뭐 같은? 집 같은. 뭐라기보다는? 호텔이라기보다는. 호텔보다는 집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하겠어? 민박집. 그렇죠. 민박집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오케이. 그래서 뭐 뭐 됐고요. 뭐 more 더 많이란 뜻이고요. 그럼 more랑 뭐랑 어울리고 than이랑 어울리고 제발 스펠링 이런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THEN이 아니고 THAN입니다. Feels more like a home. 더 집과 같은 느낌이다. than a hotel. 호텔이라기보다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17번. 그래서 여기 두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B&B 설명하는 건 두 문장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머물 만한 인기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뭐 호텔보다는 집과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 B&B에 대한 팩트였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문장. The owner가 뭐 했다? Invited 했죠? 누구를? Whom? Us를? Why? He? 언제? Today.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됐습니까? 자, 얘는 다른 말로 하면 For what이죠? 그렇죠? For what의 뜻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라는 말은 좀 더 줄이면 왜 초대했니? 됐습니까? 오후 차 한 잔 마시기 위하여 오후 차 시간에 초대했다. 왜 초대했니? For afternoon tea. Why 초대했니? For afternoon t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the owner invite you for today?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For가 그때는 살아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그래서 식사 뭐 탁자겠죠. 식탁이라면 되겠죠. 식탁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쿠키랑 케이크랑 빵이랑 치즈로. 그래서 애들이 afternoon tea 할 때 tea만 마셨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tea도 마셨겠지만 tea 플러스 쿠키, 케이크, 브레드, 치즈 먹었습니다. 쿠키는 셀 수 있고 나머지는 셀 수 없다는 거. 그니까 뭐 중이면 그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닝은 뭐로부터 왔고 다인으로부터 왔죠? 디너로부터 왔나요? 다인의 뜻은 식사하다죠. 식사하다. 됐습니까? 식사하다. 그러면 얘는 ing 붙였으니까 둘 중에 뭐예요? 식사하는 것이야? 식사하는 중인이야? 그렇죠. 식사를 하고 있는 탁자는 무섭죠. 됐습니까? 식사하. 그래서 얘는 the table for dining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식사 중인 탁자. 자, 식사 중인 탁자 건드리지 마.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렸는데.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table for dining. 식사를 위한 탁자. 그 다음에 was full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as filled with.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조만간 뭐라고 하는 문법이 나올 예정이다?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 나올 예정이라는 사인이야. 됐습니까? 자, field가 있단 말은 뭐가 있단 말이고, fill이 있단 말이고, fill의 뜻은? 채우다? 그렇죠, 채우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이닝 테이블이 fill을 한 거야, fill을 당한 거야? fill을 당했죠. 그래서 채워져 있었다고요. with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야, 뭐뭐를 가지니야, 뭐뭐를 사용하여야,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세 번째 뜻입니다. 뭐뭐로 채워져 있다. 오케이. 시제가 과거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초대, 전부 다 일기니까, 그쵸? 일기니까 주 시제는 거의 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8월 6일 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 was being eating.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이었죠. 자, 뭐 하느라 바쁘다 할 때는 뭘 한다? be busy doing. 자, it을 엉뚱한 형태로 써있으면 be busy doing을 기억하세요. to it도 안 되고요. ate도 안 되고요. it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be busy doing. 됐습니까? 뭐 하느라 바쁁다. be busy doing. 여기다 앞에다 why를 붙여서 내가 먹느라 바빴던 동안이라는 표현이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언제 바빴던 동안 엄마가 뭐 하셨다? 감탄하고 계셨다. While I was busy eating. 여기 중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while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during 어떤 것인데요? 큰일 날 소리죠. 그렇죠. as라 했죠. as. as I was busy eating. as가 while도 되고 when도 되고 because도 되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대로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as I was busy eating. what I was busy eating. 먹느라 바빴던 동안.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형태 od, my, or, do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mom was admired 하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엄마가 존경을 감탄을 받았다. 오, 저 엄마 봐라. 그렇죠. 그게 아니고 엄마가 당한 거야, 한 거야, 한 거죠. 그래서 ing형 오는 거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dining은 동명사였죠. 근데 이번에 admiring은 뭐다? 그렇죠. 현재 분사로서 무슨 시제를 만들고 있다? 과거 진행형. 감탄하고 계신 중이었다. 됐습니까? 왜? 어디 잠깐 갔다 왔어? 아, 이제 was admiring. 오케이. 그래서 the beautiful cups and plate. 아름다운 컵들과 접시들을 감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BM, 그, 얘들이 묵었던 B&B에는 뭐, 컵과 접시가 되게 예뻤던 모양이죠? 네. 그쵸? 아줌마들 그런 거 갖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다며. 그쵸? 여러분 네. 부모님들은 어때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쓰레기 없이 일단은. 쓰레기 없이? 그리고 가끔씩 다 같이 이제 쇼핑 가면, 아, 이거 이쁘다. 하나 살까? 그 아빠가. 왜 그 뭐야 사? 비싸구만. 아, 뭐 그러죠. 그렇죠? 아닌가? 하여튼 여자들은 그런 거 갖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대요. 오케이. 그 이케아 가면 싼 거 많더래요. 뭐? 접시, 컵 이런 거 엄청 사는데? 일회용품 아니에요? 일회용품까지는 아니고요. 뭐. 오케이. 어쨌든 뭐 비싼 거, 뭐 코렐 뭐 이런 회사 것보다는 좀 견고한 건 떨어지겠죠. 내구성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 문장. I ate too much. 내가 뭐 했다?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표정이 이렇죠. So, 그래서 I couldn't eat anything.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뭐로써? 저녁 식사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저녁, 점심. 티타임. 그렇죠. 애프터눈 티 때 너무 많이 먹어갖고 뭐가 있었길래? 쿠키즈, 케이크, 브레드, 치즈, 티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While I was busy eating 먹느라 바쁜 동안 엄마는 접시 보고 아이고 예쁘다 하고 있었고 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뭔 얘기할 건지 슬슬 해보면 이 to 대신에 만약에 뭘 썼다면 I ate so much. 하면 여기 심표 없애고 그 다음 뭐 되시겠죠.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 같은 문장 시리즈. 꼼꼼하게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3, 4과에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I ate 했다. 어찌머치 so much. 그래서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네. 시작했습니다. Because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네. couldn't가 왜 이렇게 안 틀리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I ate too much. 너무 많이 먹었어. 뭐 하기에는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하기에는 됐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지 않나? 이 문제 물음표 없는데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얘가 부정적이죠. 얘 안에 뭐 있다? 난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상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몽땅 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 나 대니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되냐?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다 되죠, 여기 있는 것도 다. I could eat nothing. 얘는 할 수가 없네요. 여기 있는 not을 없앨 방법이 없네. 좋습니다. I so much that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 Because I very much,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됐습니까? 같은 문장들이 무한하게 막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는다면 뭘 넣을 수 있을까? For me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넣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하고 이 문장의 주어랑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 모양이죠? 네? 다른 사람인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자,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을 얘기하는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은 아까 14번 문장 하면서 다 뭐 웬만한 거 설명했어요. It is okay. 괜찮다. 마찬가지 앞에도 비인칭 주어라서 비 내리기 시작할 때도 해석 안 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It started to rain 할 때 it을 해석하지 않는 이유와 It is okay 할 때 이 문장 속에 it을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같아 달라? 그렇죠. 다르죠. 아까는 비인칭 주어라서 뜻이 없는 거고 지금은 가주어라서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it started to rain 할 때 it started raining이 됐죠. 그건 누구 때문이야? start의 목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it started raining 됐어. 근데 얘는 drawing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배운 범위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거 드로잉 되는지. 여기에 it is okay, drawing 되는지 안 되는지. 뭐라고 가르치실지도 궁금하다. 원래는 된다고 해야 돼. 됐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알려주고. 이게 뭐 그 자연과학이 아니잖아. 그쵸?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뭐 everyday object의 뜻은 뭐예요? 일상용품들이죠. 그 다음에 like를 써서 뭐를 들고 있다? 예시. 그렇죠. 예시를 들고 있죠.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 일상용품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like는 look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의식의 흐름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주세요. For example, 괜찮고, 근데 그거보다는 such as. For example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such as cups and plates. Everyday objects, such as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너 얘기장 안에 컵이나 접시와 같은 everyday object를 to draw 하는 것은 괜찮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돋보기로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정리하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비인칭 주어인 거 됐습니까? 근데 공통점은 다 대시나 디스로 안 내린 거였어요. 근데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은 16번에 얘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죠? 됐습니까? 얘는 대수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니까. Tha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얘는 더 B&B 대신 왔다는 거. 1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거니까. 첫 번째 배운 인, 인칭 대명사 이시다. 그러니까 얘가 뜻이 없다라고 해도 안 되고요. 가주어처럼. 그 다음에 뒤에 진짜 주어 나옵니다. 가주어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it하고 여기에 있는 거 이거는 비인칭 주어고 to 부정사의 명사역법으로서 start의 목적어라는 거고 21번은 16번은 it feels 얘는 비인칭 대명사고요.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디 it 나오는 거 없나?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 it이 별로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 21번에 나오네.
이렇게 얘는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BBG doing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뭐 하느라 바쁘다가 뭐라고요? BBG doing. 그니까 졸린 친구들 좀 이따가 바로 시험 칠게요. 어디서? 여기서 시험 쳐보면 되겠죠? 한 문장씩 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럼 전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August 6th에 얘들이 첫날 어디서 묵었기 때문에 카츠월드 근처에 있는 어디에서 묵었어? B&B에서 묵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전 날씨는 어땠고 괜찮아서 뭐 했고 산책했고 오후에 뭐 하기 시작해서 조기설이고 비와서 어디에 있기로 했다? B&B 실내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B를 설명하는 문장 두 개 나와요. 어디에서 뭐 할 만한 어떤 장소다? 영국에서 머물 만한 인기 있는 장소다. 뭐라기보다는 뭐 같은 느낌이다? 호텔보단 집 같은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때는 많이 유행했었다 그랬죠. 자기 집을 내놓고 빌려주고 내가 영국 여행을 가 있는 동안 뭐 영국에서 한국 여행 오는 사람 있으면 날짜 맞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뭐 크게 숙박비가 많이 안 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걔가 나한테 돈 줄 거고 나는 걔한테 돈 주니까 그렇게 하면 숙박료가 얼마 돼? 빵이 되겠죠. 내가 받은 만큼 서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심심해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배려해서? 주인이 배려해갖고 어디에 초대한다? Afternoon tea에 뭐한다? 초대를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차려져 있는지 나와. 차도 있었고 뭐 쿠키, 케이크, 브레드, 치즈 이런 것들 많이 먹는 모양이죠. 영국 사람들은 애프터눈 티 할 때. 그래서 음식이 맛있었던 모양이죠. 그쵸? 뭘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냐? 얘가 먹느라고 바빴어. 추측으로도 할 수 있어. 맛있었다는 거. Why I was busy eating, BBG doing. 엄마는 뭐를 보고 감탄하셨다?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를 보고. 뭐 하고 있었다? Admiring 하고 있었다. 형태. 오케이.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추측할 수 있어. 과시겠죠? 그렇죠? 그 결과 언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저녁 식사로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오후 차 식사 시간과 뭐 이게 참 좀 내는 거죠. 참. 그 참이라고 알죠? 네.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먹는 걸 참이라 그래요. 참. 네. 처음 들어봐요? 참? 참. 참 맛있네. 참. 사이사이에 먹는 건 참이라 그래. 됐습니까? 그래, 간식. 됐습니까? 간식 같은 개념. 농사 짓는 분들이 간식. 됐습니까? 농사 짓는 분, 야, 참 먹자! 이런지, 간식 먹자! 이런지 나누십니다. 됐습니까? 참으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을 못 먹었다. 맞아, 틀려? 틀려요. 됐습니까? 역시 점심 식사 때 먹었어. 애프터눈 티 때 먹었는데 런치를 많이 먹어서 디너를 못 먹었다. 틀린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가 차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저녁을 못 먹었다. 맞겠어 아니겠어? 틀렸겠죠. 차만 먹고 애프터눈 티라고 해서 티만 먹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까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거 봤죠. 됐습니까? 보진 않았죠. 선생님 언제 봤어 그랬죠. 읽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엄마는 아름다운 식탁을 보고 막 감탄하셨다? 아니요. 아니죠. 정확하게 아름다운 컵과 플레이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추측.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서 뭐 봤겠지만 얘가 8월 6일날 그린 일기장에는 뭐가 그려져있다? 엄마가 뭐 하셨던? 엄마가 뭐 하셨던? Admire 하셨던 뭐? 더? 그리플 컵스 앤 플레이츠가 그려져 있다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어? 여기를 통해 알 수 있죠. 그쵸? 교과서에 그림이 안 남아있디? 8월 6일 날 일기장? 한참 전에 까먹었죠. 예. 됐습니까? 일상용품들. 그래서 얘가 하는 팁들을 쭉 모아서도 한꺼번에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하지 마라.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of you. Colors will be enough. 그 다음에 It's okay to draw every object like 이런 것들. 됐습니까? 총 세 가지를 얘기해서 팁으로는 드로잉 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코츠워드에서 출발했겠죠. 다음날 아침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가기 전에 여기부터 가셔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August 6th. 오케이, 시작이 뭐였냐? 아침에 뭐 했다. 됐습니까? 그 얘기 하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머릿속 다 생각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In the morning. 누가 다? We walked. Where? Around the cotton wool. 됐습니까? 요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의 시작이 it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it으로 시작하죠. 아닙니까? it으로 시작하는데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내용이 뭐였어? 뭐 하기 시작했다? 비 오기 시작했죠. 언제 비 오기 시작했어? 오후에. 오후에. 다음날 비 오기 시작했다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오후에. 그게 원인이죠. 네.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죠. 그렇잖아.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 결정을 내렸죠. 뭐 하기로? 실내에 머물기로. 그 다음에 전치사 뭐 하나 붙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문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했다? It started what? To rain. When? In the afternoon. 그래서 조그만 거? So, 누가 다? We decided what? To stay where? Yeah. Indoors. 전치사? At our B&B. 됐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 나올 만한 것 하나 더 얘기하면 얘는 ing가 된다 했어. 네. 하지만 얘는 안 돼. 네. 됐습니까? 그건 다 누구의 식성? 스타트의 식성, 디사이드의 식성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비인칭 주어.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 됐습니까? It started raining in the afternoon. So, 그 다음에 얘를 안 쓰고 싶다면 여기다 because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 It started to rain. So hard in the afternoon that we decided.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문장이 이 문장의 끝이 뭐야? 이 문장의 끝에 뭐가 있어? B&B가 있죠. 네. 그렇죠? B&B 이 글을 읽기 전까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글도 B&B에 대해서 뭐 하는 문장? 설명하고 소개하는 문장이죠. 두 문장 나와요. 됐습니까?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소개하는 문장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쵸? 뒤에서 다음 문장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게 하나 있잖아. 그치? 어? 응? 영국에서 머물기에 인기 있는 장소다. 유명하게 뭐 유명해? famous 아니야?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은 뭐야? 그거는 못 갔다기보다는 못 갔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됐습니까? 막 말하고 싶어 죽겠죠? 말은 할 때 하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A B&B로 시작하죠. 그래서 가볼까요? A B&B is a popular place는 pla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stay in England. 여기서 뭐 설명했냐?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어. Where people can stay in England. At which people can stay in England. 두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라고 써보니까 staying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머물고 있는 장소야. 장소는 장소인데 뭐하고 있는 장소란 말이야? 장소가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은 B&B를 잡아와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뭐고? 이시고. That 돼, 안 돼? 대주 인칭되면서니까. 그래서 느낌이 든다. 더. 못 같이. 뭐라기보단.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 다 팩트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시제가 현재고 다음 문장도 당연히 시제가 현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죠? 걔 속에 뭐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가볼까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여기에 다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깔끔하게 붙여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안에 뭐 들어있어? 필 속에 더도 들어있었죠?
됐습니다. 팩트 전달이니까 It feels more like a home. 더 BNB라 했어. 이번에는 that도 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도떼기 시장 온 것 같습니까? 도떼기 시장 온 것 같아요. 분잡냐고. 아니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BNB에 소개하는 문장 두 개 끝났고, 다음 문장의 주어는 the owner가 뭐 했어? 초대했잖아. 누구를? 우리를? 왜? 애프터는 T를 위해서. 언제? 오늘. 됐습니까? 그 문장이죠. 그래서 누가 다? Invited whom? Us? Why? For afternoon tea? When? Today? 됐습니까? 여기 전치사 for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후 다과회를 위해 afternoon tea를 위해서 Invite A for B. For what? Why에 대한 답을 했어. 왜 초대했니? For afternoon tea.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면 좋겠어. 뭐가 있었는지. 그쵸? 식탁 위에 뭐가 있었는지를 쭉 얘기하고 뭐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시제는 이번엔 당연히 뭐가 되고 있어. 이제부터 과거고 그 다음 문장도 과거고 그 다음 문장도 과거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더 테이블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테이블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됐습니까? Okay. Was full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Was filled with. 여긴 of 온다는 거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Be full of고 be filled with이야. 여기에 full with 돼 있는데 말하는 게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전치사 문제는 한국 사람, 우리 언어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늘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무슨 전치사 넣겠냐. 자, 이름이 가득했어.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누가 뭐 하는 동안 누가 뭐 했다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시제는 과거인데 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그렇죠. 뭐 하느라 바쁘다가 뭐라고요? Be busy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그 녀석의 형태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랬어. 다른 형태 뭐 to를 붙인다든지 과거형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된다 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먹느라 바빴던 동안 busy eating. 누가 다? Mom이 뭐 했다?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뭐 add도 쓸 수 있다는 건 천천히 알아두시고요. be busy doing이고요. 다른 형태 빼박 안 되고요. 얘도 또 ing라 했어. 엄마가 존경을, 그러니까 뭐 감탄을 하는 거야, 감탄을 받는 거야, 감탄을 하는 거니까 ed형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봐봐. be 뭐에 감탄하라는 표현으로 뭐 배우지 않았나? be amazed at도 되겠죠. Mom was amazed at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되겠죠. 이때는 ed네. 그쵸? 됐습니까? 왜 그래? amazed는 뭐 감탄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엄마가 감탄하게 만든 거야. 감탄하는 걸 당한 거야. 여기 ed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Mom was amazed at. Mom was admiring. Admire의 뜻은 감탄을 하다니까. 엄마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ing가 맞냐? ed가 맞냐? 네. 준비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여기에 다음 문장의 내용의 힌트가 뭐냐면 바로 요거야, 요 부분. 됐습니까? 먹느라 바빴대. 그쵸? 먹느라 바빴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에 나의 내용이 뭐가? 내가 뭐 했다? 과식했다. 그쵸? 과식한 게 돈이. 그 결과 언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저녁 때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를 아주 짧은 걸로 연결해놨어. 그 녀석.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우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됐습니까?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누가 다? I ate. 어떻게? Too much. 그래서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식사로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자,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했어.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투투 형태로 누가 쏘대 꿈을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Because I ate very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좋습니까? 그럼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As랑 since, as I ate too much. 그것도 된다. 좋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고 뭐 여기에 이렇게 내용은 끝나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건 누구스? 루시즈 드로잉 팁스. 됐습니까? 팁스라 그래놓고 한 개만 얘기했어, 그치? 됐습니까? 팁스라 분명히 복수를 해놓고.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렇죠. 그때 it이 뭐였더라? 가주어. 됐습니까? 대신나 디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뒤에 나오죠. 진짜 좀 뒤에 나오죠. 뭐 하는 것이 괜찮다. 그리는 거. 뭘 그리는 거? 일상용품들. 먹 같은 나오죠. 네. 먹 같은 일상용품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괜찮아. 뭐 하는 거?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어디다가? In your journal에다가. 뭐 여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진 부분 됐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우리가 배운 거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해도 되냐? It is okay that 이게 누구한테 충고하는 거야? 그러면 that you draw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하는 대시야? 겁 만드는 대시죠. 겁 만드는 대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 목적어, 부호인데 그 중에 뭐 하고 있어요? 주어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가 그리는 건 괜찮아. 이러면 되잖아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It is okay that you draw. It is okay to draw.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광팬이 만나기 전에 그래서 몇 월 달이었더라? August 6th.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시끄러워, 너. 뭐 자꾸 오케이 그럼 뭐 자꾸 오케이 구글 부르는 거 아니야, 임마. 자, 그래서 언제? 여기. 아, 여기 여기. In the afternoon. 누가 더? We walked at the where around the cottage world. 그러니까 오전엔 산책.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누가 더? It started to rain, raining. 언제? In the afternoon. 그냥 afternoon 누가 하나? In the afternoon. 오케이. 그래서 앞에 게 원인이니까 뒤에 건 결과. 그래서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됐습니까? 그럼 여기 밑줄 친 건 추가 질문이 있죠? 그래서 it에다 동그라미 하고 뭐라 그럴래? 그렇죠. 내일 거니 어차피 be in change 주어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잘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be in change 주어니까 대선 될 리가 없다. It started to rain. 자,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 분명히 뭐가 나올 거냐? it이 들어있는 다섯 문장을 보여주고 이 it과 같은 거 골라라. 아니면 또는 다른 거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와요. 네. it을 구분하라는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B&B 나왔으니까 B&B 소개하는 두 문장 나와야죠. 그래서, a, B and B is a famous 아니야? popular. popular place는 pla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stay in England. 영국에서 머물기에 popular 한 장소다.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and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반대 아니에요? 이렇게인데요? 반대인데요? 반대? 아, 얘는 그 글씨체가 그래서 그래.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대예요. 이렇게라고? 네. 그러니까 그 글씨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어쨌든 상관없어. 이거든 저거든 뭐.
ended, and breakfast and bedroom. 자, 그래서 여기에 투부 정사의 형용사정법이라고 하는 매우 이과의 주요문법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볼까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호텔보다는 집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it은 더 B&B. 됐습니까? 이것도 가져옵니까? 이렇게 썼단 말은 이해고 뭐란 말이야?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다음 부분 가볼까요? 그래서 누가 다? The owner가 invited 하셨죠? 누구를? 버스를. 뭐 때문에? For afternoon tea today. 그니까? 아, 이것도 뭐 하고 싶은데, 그치? 투 할까, 이거? 투냐, 포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치? 완전 재밌겠는데? 왜? 사실 2도 됩니다. 그래서 못 하겠어요. 사실 2도 돼서 못 하겠어. 예. 됐나요? 자, 그 다음 부분 뭐로 뭐가 차려져 있었는지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고요. 그 다음에 filled with 이렇게 모양 맞추면 되겠죠. 뭐야? The dining table was filled with full of 뭐가 차려져 있었는지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처묵처묵 엄마는 아 예쁘다. 가볼까요? 뭐잖아. 아니고요? 가볼까요? 그래서 뭐? I was busy eating. Mom was bring the full cups and plate. 아름다우니까 admire 할겠죠. 왜 beautiful 왜? 다 배울까?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응? 박스가 달아줄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원인과 결과.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래서 점심 많이 먹어서 저녁 못 먹게 됐죠. 네. 이리 와. 딱 봐. 그러니까. 점심 많이 먹어서 뭘 저녁을 못 그러니까 먹어. 티타임에. 그래. 음식, 그러니까 쿠키랑 빵이랑 케이크랑 치즈를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겠어요. 됐습니까? 선생님 1번 어떻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거 아까 보여줬잖아. 다시 보여줬어요. 기다려봐요. 아, 아. I ate to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Because I ate very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얘가 제일 예뻐 보인다. Ate too much. 난 뭘 벌써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하기에는 이제 쓰는 쓰리잡이 쓰리잡. 아 너무 샀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돼? 그래서 먹고 나서 할 수 있어요. 학생이 없어서 되겠어? 오케이. 아, 됐어. 이제 나가도 될 것
저 적은 친구들은 동료가 59분 45초 부분을 보세요. 그래, 문구 다 써. 그래, 중요한 부분만 쓰면 되지. 다 적었는데. 오케이, 그래서 Lucy's drawing keeps 갈 부분입니다. 가볼까요? 그래서 뭐 is okay to draw 무슨 object everyday object 예를 들고 있네요. 뭐 같은 like cups and plates 없다가 in your journal journal만 하지 마시고요. journal journal 아니 삼각 단어 스펠링도 모르니까 이 똥강아지들아. 뭐 이거 너무 문장이 길어가지고. 자, 그러면 is okay to draw가 되면 딴 녀석은 원래는 되는데 안 된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everyday object가 되면 everyday things로 되겠죠.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like 대신 뭘 쓸 수 있다 그랬더니 such as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그래서 여기는 it밖에 안 된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다? 가져오다. 그럼 얘도 잘 꽃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네. It feels more like a home. 둘 중에 뭐가 됩니까? 둘 다 되죠. 왜? 인칭 대명사니까. 그럼 저기 다 인칭 대명사인가요? 예. 네. 아니면 뭐 더 BMB라고 하든지. 이거 얘는 둘 다 동그라미죠. 둘 다. The owner invited us 바로 위에.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Tha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둘 다 되는 이유는 인칭 대명사고 더 BMB를 잡아왔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파트, 마지막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나오고 있네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August 7th. 나 8월 7일. 얘가 며칠 동안? 4, 3 days. 시작할 때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22번 읽어볼까요? Our last stop was Oxford. Our last.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갔더라? 스톤헨지. 두 번째는 커트월즈에 있는 B&B. 한번 B&B라고 해도 되겠는데, 근데 어디에 있는 B&B는 알아야 돼. 커트월즈도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옥스퍼드. 그러니까 대학교죠, 대학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 가서 구경했는 것 같은 뭐 이런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이게 또 꼼수가 있는걸요. 그러니까 예, 어, 그래요? 저도 우리 딸내미들 데리고 옛날에 뭐 카이스트도 가고 막 했는데. 그래서 막 잘 놀던데? 어? 아니, 요만할 때 해. 요만, 뭐 애들 아냐? 가서 밥도 먹고, 밥 뭐 이렇게 맛없어? 막 먹고. 그니까, 여기 카이스트야, 니들 여기 가야 돼. 뭐 이랬겠어? 그니까, 뭐 대전에 놀러 간 김에. 거기 카이스트 있으니까. 자, 2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방문한 이유가 있겠죠. 뭔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가, 뭐 제일 유명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써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 뭘 쓰고 싶다면 얘를 딴 걸로 바꿔주면 된다. 뭐 지겨운 얘기 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24번 읽어볼까요? 24번,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얘랑 얘죠. 그러니까 has become since appeared.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으로서 눈에 띄는 건 바로 to visit 일 거고요.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it과 it이죠. 그러니까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world famous 뭐 알겠죠?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ellboy movies. 됐습니까? 24번 문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장 읽어볼까요? 어디서? In the movies, Harry Potter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 특별히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없긴 한데 일단 전치사 문제가 나올 만해.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색칠하겠단 말이야? At과 of, 물론 in도 있고요. 됐습니까? 영화 속에서 하려니까 in the movies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에서 하려니까 at the hall. 그 다음에 뭐의 홀? Christ Church의 홀에서 하려니까 of. At the hall of,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그니까 그 외에 눈에 띄는 건 바로 얘입니다. 그쵸. In the movies, Harry and, all,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어, everyone 뭐 치고 가는데? 단수 지급하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그러니까 영화 틀 때마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영화 틀 때마다 여기서 밥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요. 아니에요? 언제는 막 거기서 축구하고 있고 뭐 다음번에 들었을 때는 야구하고 있고 그 다음 들었을 때 배드민턴 치고 있고 그 다음 들었더니 다시 밥 먹고 있고 이럽니까? 영화 틀 때마다 반복돼서 나온 장면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시세겠죠. 맞죠? 됐습니까? 이 영화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과거 시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틀 때마다 이 행동을 할 테니까. 아, 그래. 영화 한 편에 계속? 그러니까 영화, 영화를 다 봤어. 다 봤는데 다시, 아, 다시 보고 싶다 해서 또 틀었어. 어?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얘들이 또 여기서 또 뭐하고 있겠지? 또 저 먹고 있겠지? 그러니까 계속 틀 때마다 반복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이 시제라고요. 과거시제. 이게 과거 시제입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갑툭튀. 그러니까 지금 시제가 여기 과거였고 여기도 과거였고 당연해. 그래서 일기장 속에 마지막 갔던 곳이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은 뭐 마지막 갔던 곳 과거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24번 문장은 갑자기 왜 이 시제입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Christ Church College에 대한 아까 전에 BNB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 팩트였어요. 근데 이 문장은 왜 팩트를 전달하는데도 왜 이 시제일까? 내용이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5번 문장은 현재 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6번 We also saw 다시 과거 시제죠.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사진 찍다라는 표현, 뭐뭐 사진 찍다라는 표현이 take a picture of 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of 있죠. 자꾸 전치사가 눈에 보이네.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portraits of famous people. 누구를 찍은 사진이 picture of듯이 누구누구를 그린 초상화도 마찬가지 portrait of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o,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graduate는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반드시 graduate from. 됐습니까? 얘 꼭 있어야 돼. 오케이. The college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We also saw a portrait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college. 자, 그 다음 27번 문장은 읽어볼까요?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됐습니까? 뭐 이게 뭘 가리키느냐.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I touched it.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여기 뭐 생겼댔냐? 얘가 가리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됐습니까? 루시가 말하죠. 이 일기순의 이름이 뭐라고? 루시. 루시가 뭐라고 그래요?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됐습니까? 오케이, 뭐 because 있고요.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superstition이라 그러죠. 네. 이런 걸 보고 superstition. 어? 그렇죠. 맞아, 맞아. 뭐라고? 그것도 미신이라 그러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superstition이라 그러죠.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ould get into. 됐습니까? 맞았던 거 언제? 들어갈 거 언제?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29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n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그니까 바람 표현하는 거죠. 뭐 then 셋 중 뭐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자꾸 눈에 띄네. 그니까 with a smile. 그니까 get in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graduate from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그 다음에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뭐를 표현할 때 쓴다? 바람을 표현할 때 쓴다. 그러니까 I can't wait to see.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나 안 기다리고 집에 가겠다가 아니야. 그렇습니까? 나 안 기다리고 집에 갈 거야가 아니고 빨리 see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I really want to see란 말이야, 도구. 그러니까 I can't wait to see. I really wan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몇 가지 팁? 두 가지 팁이 더 나오죠? 그쵸? 오케이. 아니네, 이거는 사실은 한 가지 팁이라고 봐야 되겠네, 읽어봤더니. 그렇죠? 네. 내가 총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하나, 둘, 셋, 네. 넷. 그렇죠?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그 다음 few colors will be enough. 그렇죠? 세 번째 충고는 이수로 시작했어. It'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어디다가? In your journal.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reate라 이 말이죠. 명령문이 충고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게 명령문이죠. Create your own avatar. 됐습니까? 뭐 make 해도 될 걸 create 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효과죠. 그렇죠? 30번 문장의 충고들을 했을 때 create your own avatar 하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무슨 시제? Will 시제 쓰고 있죠.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돋보기 한번 들여다 해보겠습니다. 몇 번째 날? On the third day. 맞습니까?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 날짜는 August 7th.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was Oxford. Oxford였다. 이제는 당연히 과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is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오버버버 하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자, stop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이 나네요. 여기서는 뭐? 종착지, 멈추는 곳이라는 뜻이지 동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위에 마지막 들르는 장소, 명사로서 사용되는 stop. Our first stop was Oxford 하면 안 되겠죠. 그쵸? Our first stop was Our second stop was Cotswold and it's B&B. 그 다음에 세 번째가 Oxford. 오케이, 당연히 과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visited가 뭐가 된다면? went가 된다면 went to Christchurch College가 되겠죠. We first went to Christchurch College. We first visited Christchurch College. 그러면 visit는 graduate 같은 애야? go 같은 애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제부터 볼까요?
자, 이 문장의 해석이 그것이 뭐가 되어져 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져 왔다. 뭐 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됐습니까? 얘를 좀 이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심표, 아니, 빈칸 한 다음에 뭘 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문하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언제부터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으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고 sinc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야?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니?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여기 해리포터 나왔던 곳이래. 뭐 장면에 보면 양초가 이렇게 공중에 막 떠있어요. 네. 그쵸? 진짜 떠있어요? 그래픽이죠. 아. 네, 컴퓨터 그래픽이죠. 그니까 그 장면이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장면을 뭐 그래 그게 소설에는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그 당시 기술로 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놀라워했고 그랬단 말이야. 거기에 뭐 보면 뭐 거기에 여러 번 진짜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에 뭐 거기서 이제 뭐 올빼미들이 뭐야 그거 소포 갖다 주는 것도 거기고 굉장하네요. 모자 써가지고 그렇죠. 모자 써가지고 그렇죠. 너는 뭐 슬리데인이다 너는 뭐 어디다 하는 것도 여기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시리즈마다 나왔기 때문에 이 장소가 그렇습니까? 매 시리즈마다 크라이스트 처치 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얘기할게. 여기는 무슨 시제지만 현재 완료 시제지만 since 뒤에는 당연히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 했어. since it has appeared 있다고로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쿡 찍어 준 다음에 since의 의미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얘가 현재까지 쭉 긁어오는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그것이 등장했었단데 since it appeared 돼서 그것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시제와 동사의 형태 주의하세요. become의 3단 변신 중에서 세 번째여서 썼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해서 하면 it은 뭐 대신 왔다? Christ Church College. 그렇습니까?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Christ Church College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 말은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That has become. 됐습니까? 그래서 Christ Church. 선생님, 이번에 왜 더를 안 넣어요? 여기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얘는 고유명사고 더 구미라고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Christ Church College가 어디에 나왔었고 해리포터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됐었고 그 이후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25번 문장 아까 얘기했죠. 영화 속에서 해리포터와 everyone else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Christ Church이 뭐 홀하면 뭐 복도라든지 아니면 넓은 어떤 장소 이런 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홀 그냥 홀이라고 하면 되겠죠. 홀에서.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된 시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더 무비? 뭐 더 뭐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됐습니까? Christ Church의 복도에서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홀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의 라는 뜻의 뭐뭐의고요. 어디 어디에서 라는 각각의 전치사들 알아두시고요. 자, Christ Church에서 일단 뭘 한 건 아직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들어가기만 했어 일단. 그럼 이제 한 거 나옵니다. 거기서 뭐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봤죠. 그렇죠? Christ Church에 가면 뭘 볼 수 있다? 포트레이트를 볼 수 있죠. 포트레이트는 포트레이트 누구의? People의.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The college가 가리키는 건 Christ Church College. 됐습니까? Christ Church College를 졸업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들을 봤다. 사진 봤다. 맞아 틀려? 틀렸죠? 됐습니까? 뭐 사진 봤다. 근데 그거 틀린지 모르겠으면 안 돼. 됐습니까? 초상화를 본 거야. 사진 아니에요? 엄밀히 다르지.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그린 건데. 만약에 사진을 봤다고 하면 포트레이트라고 했겠니? 그림이에요? 네, 초상화 그림이죠. 됐습니까?
다음에 근데 뭐 사진 봤다 해도 뭐 맞을 그러니까 포트레이트가 뭐 사진일 수도 있으면 요즘은 뭐 사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을 했을 때 사진 소상화는 뭐 다른 틀린 게 없다면 맞다라고 보면 되고 확실히 틀린 거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뭐 얘기했냐? 일단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건 that과 없죠. 생략할 수 없죠. 왜 그러냐?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됐습니까? who나 that밖에 안 된다. 졸업했었던.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om 전치사 얘기했어. of 뭐 at of from 그 다음에 뭐 into with 미소를 지으면서 with a smi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는 뭐 됐네요. graduate from the college. 다음 문장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더 빌딩 얘기하는 건 뭐 Christchurch College. When we are outside Christchurch College. 됐습니까? 이제 Christchurch College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을 때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I touched the famous olive tree. 됐습니까? 그래서 that 된다 안 된다? I touched that. 되죠. 됐습니까? And I touched that. 자, 여기에 터치드가 이 꼬라지가 생긴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 두 가지를 뭐로 연결해놨어? and로 연결해놨죠. 내가 뭐 했고 뭐 했다? 걸어갔고 만졌다. 됐습니까? 여기에 I가 생각됐으니까 I walked가 과거듯이 I touched. 됐습니까? 다른 형태 안 돼. 내가 한 두 가지 행동을 and로 연결했어. 나왔을 때 걸어가서 만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 touched this tree 만졌었기 때문에 라고 내가 말하는 거죠. I will get into. I will enter고요. 됐습니까? I will enter는 비집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enter in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문제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I enter Oxford University. 그래서 어떤 미신이 있다? 그죠? 어디에 있는 olive tree? Christ Church College 밖에 있는 olive tree를 터치하면 get into Oxford University 할 수 있다라는 미신이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가서 도라에몽만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뭐 그것도 어떻게 들어갔대? 됐습니까? 그런 미신이 있죠. 됐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게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텐에 대한 얘기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어울리다? 아 잠깐만 이거는 at that time에 어울리네요. 예, 그 순간 내가 이런 짓을 하는 순간 I touched it because I touched the tree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at that time 그 순간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겠어?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비웃음인가? 그렇죠. 우리 그 찐 자매 뭐 찐 남매 그랬죠. 해 니가 아이고 이런 거 그런가?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가서 나 옥스퍼드 들어갈 거야 이제 지우가 지우 있죠. 각각 집에 한 명씩 있죠. 썩소 날린 사람들. 그래서 썩소를 날리며가 뭐라고요? With a smile. 전치사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스럽게 하면 뭐와 함께 말했다? 미소와 미석소와 함께 말했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교과서니까.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막 흐뭇한 미소 있잖아. 그렇죠?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 어때? 한쪽 입꼬리가 좀 더 올라가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면서.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상상하고 있는 거 너무 현실적. 됐습니까? 나한테 말했다. With a smile. I can't wait. 내가 못 견디겠다. 빨리 보고 싶어서. 자, 같은 표현은 뭐다? 아까 얘기했던 거 I really want to see 하고 바꿀 수도 있다 했죠. I really want to see.
이거 혹시 바꿔 쓸 수 있는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을 때 되게 많은데. 아, 진짜? 어, 그래서 나도 가르쳐 주지 말라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I can't wait to see. I really want to see.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To seeing. 예.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요? 왜? 왜죠? Okay, I go to school. 내가 to가 두 가지가 있다 얘기했잖아. To school 할 때 to랑, 아. to see 할 때 to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전치사. 앞만 길어봤자 it.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look forward가 쳐다보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보다. 바라보고 있다. 그 바라보다 이거 학수고대하다라는 말 혹시 알아요? 네. 학수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 학수 뭐, 처음 들어봐? 학습? 학수고대하다. 몰라요. 난 널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여기 논술 다니는 친구들. 처음 들어봤어? 학수 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 이 말이야. 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린다. 그렇습니까? 뭔가를 간절히 빨리 하고 싶다는 표현인데 이게 to가 전치사의 to야. 그래서 얘는 ing 와야 돼. 그렇습니까? 이제 슬슬 이게 나올 거야. 어, to see지 뭐 to see 이런데 어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 really want to see. I can't wait to see. 보고 싶어 했을 수가 없다. Your portrait on the wall. 벽에 걸린 너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빠가 덕담해 준 거죠? 그래서 너는 뭐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디에 get into Oxford University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모두 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Famous people이 될 수가, a person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한 거죠. 그렇죠. 한쪽 입구리만 더 올리면서.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ucy's drawing tips. Lucy의 그리기 팁들이죠. 만들어라. Make 해라. Your own avatar.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내가 뭐 보고 뭐 이렇게 뭐 올리브를 만지고 있는데 아바타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악마같이 생긴 아바타가 해! 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빨리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겠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보통 뭐 여러분들 아바타, 내 아바타는 어떻게 위에 이렇게 막 날개 이렇게 예쁜 날개 달려있고 이렇게 그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지민이나 지우나, 그쵸? 다빈이 아바타 어떻게 그렸어? 뭐 날개가 보통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뭐 이런 날개 있잖아, 그치? 꼬리는 뭐 이런 꼬리 달려있고, 그치? 그치? 꼬리는 이런 거 달려있고, 뭐 날개는 뭐 박쥐 날개 같고, 그치? 아, 이렇게 뭐, 좋아하냐? 머리 위에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있고, 그치? 그렇잖아. 요런 아바타도 그리겠죠. 얘들. 아닙니까? 예쁘게 그려줍니까? 오, 착한데?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에 중요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너의 drawing, journal will become. 될 것이다.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건데? 여기다가 벨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안 했어요. 자, 얘가 없으면 뭐가 당연해? Will become very interesting 되죠. 그쵸? 매우 재미있는 very interesting. 자,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자, very라든지 so는 뭐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얘들은 원급만 강조할 수 있어. 원급 강조야. 비교급이니까. 예, 그러니까 very cold야, much cold야. Very cold, so cold란 말이야. 근데 훨씬 더 차가워하고 싶으면 much colder 해야 된단 말이야. very colder 하면 틀린다고. 네. 그냥 그래요. 자, 여기에 매우 더 재미있는 이야,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 훨씬 더.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매우란 뜻을 가진 게 말고 뭐 훨씬. 훨씬이란 뜻을 가진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워치는 몇 가지 뜻을 가지게 됐다? 두 가지. 많은,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세 번째, 훨씬. 많은, 많이, 훨씬. 많은, much water. 어떤 물? 많은 물. Thank you very much.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Thanks a lot. 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a lot of 였고요. 이거는 훨씬. 이거 써있잖아. 훨씬.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그래서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얘들은 누가 기억하는 거야? 얘가 기억합니다. 얘가 기억 못해요. 아, much more, even more,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Very more, so more,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이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셋째 날 어디 갔는데 마지막 간 곳 옥스퍼드인데, 옥스퍼드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The Church College고, 그 이유는 제일 가고 싶었는데 그만큼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곳이겠죠? 네. 왜 유명해졌어요? 영화에 나온 이후로. 그쵸? 그래서 since 뒤에는 since it appeared, since the church appeared, 됐습니까? 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뭐 해서 왔다? 인기를 얻어 갔다. It has become a famous, world famous place. 뭐 하기 위한? To visit. 그래서 그거 해야죠. 그쵸? More people can visit 할 건데, the place가 그냥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뭘 들어갈까요? People can visit. 그쵸? The place죠. Visit인데 뭘 달아요? 달기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 위치죠. 왜하고 하면 안되죠. Which people can visit. Visit은 전치사 안 달아줍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eople. Which people can visit. 사람들이 방문할 만한, 할 수 있는 world famous place다. Which people can visit to visit. 됐습니까? To go to도 되겠죠.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go to.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얘 대신에 만약에 visit 대신에 go를 선택했다면 뭐가 살아있네? To가 살아있네. To go to. 됐습니까? To go to도 알아두세요. A world famous place to go to. 네? 네. 됐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화 속에 이제 철치가, 이 철치가 어떻게 등장하냐. 홀에서 뭐한다? 디너, 저녁 식사를 하는 거. 그 외에도 다른 장면들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촛불이 막혀져 있고 거기서 식사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한 게 아니죠. 아, 여기까지 한 게 아니구나. 그냥 뭐 소개만 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건, 여기서 한 건 뭐 했다? Portrait of famous people who? Portrait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전사 from. 됐습니까? 초상화, 유명한 사람,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유명한 게 아니고 졸업을 했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뭐가 걸려있다? 포트레이트가 걸려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밖에 나왔을 때 내가 olive tree를 만졌고. 됐습니까? 어떤 미신이 있다? Get into Oxford University 할 수 있다는 거. 그랬더니 썩소를 날리며가 뭐라고요? With a smile. 미소 지으면서. 아, 빨리 보고 싶네. 그래서 마지막은 create 해라. 훨씬 더 재밌어질 거야. 됐습니까?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보러 갑시다. 그래서 며칠이었더라? August 7th. 몇째 날? Third day. 됐습니까? 자, 시작이 뭐였냐? 그래서 hour로 시작하죠. 그렇죠. 아워로 시작하잖아. 다 첫 문장. 아, 네. 그렇죠.
맞습니까? 준비됐죠? 네. 시제는? Our last stop was Oxford. 됐습니까? What was their last stop? 됐습니까? Where was their last stop? 됐습니까? Oxford. 자, 그 다음 문장이 위로 시작하죠? 그쵸? 시제는? 과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방문했다.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전차 필요 없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visited Christchurch College. We first visited it. 됐습니까? 전차 필요 없고요. 다음 문장은 Christchurch College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Christchurch College를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적어왔고, 그 다음 문장 전체 시제는 현재 완료였고, 뭐뭐 이후로 할 때 뒤에는 과거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이 뭐한 이후로 등장한 이후로, 등장하다가 뭔지, 그게 과거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다. It. World famous place는 pla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visit. 그것이 나타난 이후로 since it appeared where? In the Harry Potter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부분. Since it appeared in Christchurch. 처치. 그 다음에 계속 조용법.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조용법인데 to go to. 됐습니까? 갈 만한 유명한 장소다. 자, 다음 문장은 시제가 영화 속의 장면을 얘기해야 되니까 현재죠. 네. 그쵸? 영화 속에서 누구랑 누가 해리포터랑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 뭘 먹어요? 저녁 먹잖아. 네. 그렇지, 저녁 식사하잖아. 그 다음에 전치사 두 개 주의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네. 처치의 홀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In the movie. In the movie. Harry and everyone. What else가 뭐 한다? Eat 한다. Eat what? Dinner where? At the hall of the church. 그러니까 at the hall of. 그러니까 at of 시제 현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다시 과거 시제고요. 뭘 쏘가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한 뭘 했죠? 그렇죠. 뭘 봤죠? 뭘 봤어요? 초상화 봤지? 그렇죠. 어떤 사람의 초상화? 유명한 사람의. 사람들은 사람들 졸업한. 그러니까 컬리지를 졸업했었던.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길어도 아우 긴 거 어떻게 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한 봤죠? We also saw what? Portrait. 전치사. Okay. Take a picture. 그럼 portrait of 됐습니까? 전사 of 누구를 그린 초상화. portrait of 어떤 people? famous people. 꾸며줘야죠. who college. 시제 과거 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냥 graduated가 아니고 뭐 해야 될까? who had graduated from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과거. 과거 완료. 이게 원래 원칙이야. 됐습니까? 곧 배우게 될 거니까 미리 예방접종. 됐습니까? 그렇게 좋아해. 그렇죠. 예방접종 빨리 맞아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맞지? 네.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when으로 시작했어. 됐습니까? 우리가 그 건물 밖에 나왔을 때 내가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됐습니까? and로 연결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누가 다? I가 walk 됐죠? To the famous tree. And, and I touched it.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일단 outside the building 그 다음에 walked가 이렇게 생긴 1번 동사 2번 동사 똑같이 다 과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famous olive tree를 가리키고 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쌍따옴표죠.
그쵸? 네.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미래 시제에 뭐 할 것이다인데 전치사 있는 거 선택했어? 전치사 없는 거 선택했어? 전치사 있는 거 선택했지. 그렇지. 입학할 거야 할 때. 입학할 거야 할 때 있는 거 썼잖아. 어디에 전치사 없는 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전치사 있는 거 없는 거 따질 만한 건 입학하다라는 표현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가 뭐 시제 과거로 하면 because I touched this tree라고 I said. 그러면 미래 시제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됐습니까? 그래서 get into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Enter Oxford University. 됐습니까? I touched this tree, so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는 뭐 다 알죠. 됐습니까? 그때 옆에 이제 썩소가 나와야죠. 그렇죠? 미소를 지으면서 할 때 전체 주의하라고 했죠. 여긴 get into 주의하라고 했고요. get into 대신에 enter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못 견디겠다. 빨리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가 나오죠? 네. 뭘 보고 싶대요? 너의 어디 걸려있는? 벽에 걸려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n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what your portrait 어디에 있는 on the wall. I can't wait to see 보고 싶어겠는 수 없다. I really want to se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 학습 언제? August 7th. 아, 드로잉 팁스 안 했구나. 됐습니까? 땡큐. 그래서 루시스 드로잉 팁스. 그렇죠? 시작은 만들라 그러죠. 그렇죠? 너 자신만의 아바타를. 그래서 create your own avatar. own의 뜻이 자신만입니다. 그러면 your drawing journals will become 훨씬 더 재미있는 나오죠. 훨씬 더. 됐습니까? 그래서 your drawing journal will 될 거야 will become 훨씬 더 재미있는 more interesting still more far more a lot more even more so more very more tha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잡을까요? August 7th was Oxford We first visited Christchurch College.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시제 과거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go to. Since it appeared. 그래서 얘는 뭐 다 이렇게 화살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 쓰기 귀찮으니까. Christchurch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Christchurch College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 다음 문장의 시제가 뭐죠? 그래서 어디에선 영화 속에서 in the movies 누가 다 Harry and everyone else가 eat 한다 무엇을? dinner를 어디에서? Christ Church 그러니까 Christ Church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오케이. 그 다음 문제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우리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도도 되고 that도 되죠.
생략은 안 되겠고요. 지민이 여러 가지 답인 거 다 체크하고 있지. 후드 되고 됐다 됩니다. 그래, from the colleg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갈까요? 네. 오케이,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When?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as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됐습니까? olive tree 단수니까. 그래서 walked가 과거듯이 touched도 과거 1번 동사, 2번 동사, and로 연결. I가 생략. I touched it.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Because I 시제 과거죠. touched this tree. I said thirsty. Because I touched this tree가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면 당연히 since도 되겠죠. Because of 뒤에는 뭐만 온다고? God. 그렇죠. 명사만 오죠. 주어 동사 못 오죠. Because I touched this tree. Since I touched this tree. As I touched this tree. I will get into.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 순간 then my brother said to me 어떻게 with a smile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f the wall. I really want to see. I hope to see. 다음 부분 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Lucy's drawing tips. 뭐해라? Create your own avatar. 그러면 make your own avatar. 안 될 이유 없고요. 계속 그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기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일단 interesting, a lot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even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very나 so는 다 안 된다.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복습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이제 사과 준비해 가서 오세요. 사과 일단 단어 3종 세트 알죠? 올려져 있어요. 예? 네, 다 올려져 있어요. 오케이, 수고들 가셨습니다. 마우스 어디 갔어?